무력화가 뭐야. 블리트 거르고 요렇게 갑시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신이 낀 독한 반기에 질식해버렸다는 정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독한 방귀. 위기 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자신이 낀 방귀에 죽었습니다. 역시 이거는 망단이겠지? 어예, 배신. 배신도 저거 개편되기 전에 똥쓰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규칙배. 단투. 아, 잠깐만. 상사. 다시 할까? 너무 빡치는데? 보스 잡을 줄 알고 만들었는데니 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걸 만드셨다고요? 막상 가스를 맡으니 방독면 착용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하지 못한 훈련병이 갑자기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 나가는 훈련병을 조교가 잡아세웁니다. 어떤 힘든 사... 기억 폭행. 이거 진짜 포기하고 싶다. 아 진짜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한층이 진짜 너무 아까운데 이게 진짜 너무 짜증나. 맥 빠진다. 요즘은 그냥 냅둬요. 나는 방독면 써도 다 쇠던데. 어, 잔상이다, 배신이다. 둘 다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일단 잔상 들고 가는 걸로. 이거는 못 잡지 않겠지. 마렴새 딜도 있고 잔상까지 있으니까. 킹냄새. 제비 빰빰 두두두둔 포션 벨트. 엘리트 하나 더 잡을까?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되겠다. 찬상 강호고 토비 슈리켄님 반갑습니다.
아이야. 보스 잡을 때 저거 힘 포션이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독이 났으면 좋겠는데. 독업진. 그 1댐 서순할 수도 있죠. 어차피 육강령인데 뭐 어차피 사라질 체력입니다. 1203님 벌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체력 육강령이 모조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포션 먹고 하면은 못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스킬포션에서 독 나오면 그것도 쓰고 불쾌까지 나와서 아 뭐야 이거. 싫어요 안돼요 님 걸로 감사합니다. 정찬님 걸로 감사합니다. 발로우 어게인. 와 지옥염 지옥염 0 곱하기 6 6 폭주 폭주랑 잔상이랑 시너지 봐야죠. 아 뭐야 이게. 야 작은 집밖에 없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 그지 같네. 맹독 개재빙 맹독을 써야겠죠. 포션이 얼마나 좋은데요. 소주 저거 쓸데기 없어. 엘리트 지금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엘리트 못 보고 넘어가나? 물음표랑 불이나 열심히 봐야겠다.
박제고 나발이고 제가 엘리트를 잡을 수 있는 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야? 흥? 잡진 못하겠네. 그냥 불쾌해져라. 도둑놈도 못 잡는데 엘리트를 뭐 어떻게 잡아요? 칼찌 나오면 마름새로 잡을 수 있나? 공포, 구르기, 반사신경. 공포 뺄카도 아니고 애매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딜이 없으니까 공포라도 써놓을까? 구르기 하나 깼다. 탈 눌림 짚고. 하나 지우면 되겠지. 이번에 유독가스가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할 땐 없어요. 꼭 맹독 하나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으액. 기습비. 발놀림을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맹독이 우선이니까. 불쾌가 디버프 거는 턴에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됐어. 잡았으니까. 걔도가 지금 당장 강화가 필요하진 않을 텐데. 폭주 먼저 강화할까? 그 다음에 발놀림 강화고. 조금씩 끊기나 보네요.
까꾸기님 안녕히 주무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만. 빨리 맹독 걸어야 되는데. 맹독 걸 틈을 안 주네. 아우씨, 잠깐만, 저거 뭐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발놀림을 강화를 하고 유독성알 너무 좋다. 가면 마름쇠 죽어도 될걸요? 그니까 디버프 걸릴걸요? 걸렸지 않았나? 계산된 도박 강화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만. 발놀림도 있는 상황이고 불쾌도 있어서 상황이 막 나쁘진 않아요. 안네요. 버섯이 더 세졌어. 구르기뿔. 잔상은 원래부터 망단. 근데 심장도 버프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3으로 오르더만. 예, 다른 캐릭터 한 번씩 다 깨야 됩니다. 아, 선택받은 자 그지간네 저거. 베타입니다.
제비 고개 축내 집중 유독가스도 나네 축내를 할까? 유령의 영상 나온 건 좋네. 총매가 얼마나 빨리 나올란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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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급해요. 나이스. 이제 유령의 영상 쓰고 버텨야 한다. 형상 빠질 수 있으니까 단검 투척 쓰지 말고 이번 턴에 형상 바로 쓰면 되겠죠? 아우 제발 포션 빠지겠네. 어우 살았다. 포션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아드 넣으면 되겠죠. 빈 세 장밖에 없겠다. 왕관은 이제 전략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가면 있으니까 카드 계속 지우는 방향으로. 아, 근데 못 가네. 여기 상점 두 개 볼 수 있는데 이거 얘 잡아야 돼. 지금 세 개 조각 하나도 안 보였어. 아무튼 일단 여기로 갈게요. 분위기 싸한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세상에.
심장은 힘 깎인 거 다시 올려요. 탄사신경 폭주 고개 궤도까지 있으면은 되겠지. 아우씨 졸라 센 애들 나네. 유독가스 하나 나오려나? 아직 엘리트전 안했지? 엘리트전도 해야되는데 이거 엘리트 잡기는 진짜 총매만 잘 잡히는게 아니면 이게 안돼. 엘리트를 잡을 수가 없어. 상점 두 번 가면서 덱 파워를 올려야 되는데 저거 강화 엘리트 능지 건물 검문 일단 필요 없어. 네, 그래도 총매로 상대하기에 괜찮은 애가 나왔네요. 알고는 다행이야. 됐다. 된 게 아니네. 세상에. 제비 쓰고 돌렸으면 나았겠다.
요거는 실수구만. 에,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 안 나오고 쟤 나온 게 다행이지. 진짜 저거 뱀며 이런 거 났으면은 바로 고래봤지. 핸드 이렇게 잡혔으면은. 핸드 잘 잡혀서 첫 턴에 맹폭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전문성 파멸 다 필요 없죠. 코스트도 없고. 물음표만 쭉 보겠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줄 거면 배신 주면 되는데. 희귀 카드 줄 거면은 찬상을 줄까? 고급 카드 줘도 불피는 되는데 최대 체력 10 먹으려면은 잠자고 나서 이거 이벤트 나온 게좀 아쉽네요.
아, 뭐 상관없어. 어차피 다음 턴에 잡는데. 아, 이렇게 근전도 없고 유독도 없이 넘어가는 거야? 프리템도 없고. 호구세 불켜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근데 저거 확실히 작은 카카들 조금 문제긴 하겠다. 큰 애는 괜찮은데 작은 애는 포션이 다음 상점에서 포션 세팅을 좀 잘 하면은 나이스. 아, 나이스. 꺼져요. 아, 젠장. 할까? 뱅기? 돼? 불쾌도 괜찮을 것 같고. 병법 써? 뱅기? 병뱅 병뱅. 뱅기 하나에 체력 20인데? 다음 상점? 병법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킹법서. 어, 회생은 이제 잠깐만. 오.
유독 갈 수 없는 게 크네. 맹독 하나로 해야 되는 게 그냥 안 나왔어요. 아이고, 맹독 하나로 독사하려니까 죽겠다, 진짜. 완전 꼬이네. 유독 하나만 있으면은 없는 카드 지금 찾아서 뭐 하겠어. 아, 그지 같네, 진짜. 마름세만 일하잖아. 뭐 아무튼 잡긴 한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많이 볼 줄은 몰랐네. 근데 이거 창과 방패 잡을 때도 짜증나겠다. 창과 방패 저거 코스튬을 안 넣은 게 크기도 하고. 네, 정확히 말하면 안 넣고 다니지. 별 이상하게 나왔지. 이제 까마귀는 천천히 잡아도 되니까 별 문제 안 되고. 1패 때 총매 두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아, 이거는 1패에서 총매 빼는 게 낫겠다. 이거 유도가 없어서 총매 빨리 못 돌리면은. 아, 잘못 썼다. 아, 뭐, 별 상관없어. 지금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과 방패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심장 못 가고 죽을까봐 그게 너무 참. 액트4에서 창과 방패한테 죽으면은 너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더라도 심장한테 명예롭게 죽고 싶다.
통맹촉 하고 싶었는데 방어도가 안 남았네. 귀채피도 버리고 다음 턴에 폭수가 잡힐 확률이 거의 없지. 그냥 대충 총매 던지. 어? 오래 걸릴 거 빨리 끝나게 해주네요. 실력이 안했다. 아 근데 이거 청가방패랑 심장이랑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창과 방패는 인공물 두 개 달려있는데 지금 인공물 뺄 게 없어. 영코스트 불쾌로 인공물 빼야 되나? 이제 궤도 강화하면 되나? 궤도 별로 필요 없긴 해. 귀채비? 구르기? 공중제비? 궤도 강화자. 영코 불쾌로 빼는 게 제일 좋겠죠? 어, 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세상에 제발 심장한테 죽게 해주세요. 니들한테 죽기 싫어. 아 이러면은 서순이잖아. 아 백어택 씨. 자존심 강한 두 방패의 싸움.
진짜 희망 없어졌네. 아, 네, 맹독. 미래가 없잖아. 유독가스가 너무 그립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녹가스가 언제 나왔던가? 한 번도 안 나왔던가? 아 잠깐만. 심장은 폭맹 쪽 들어가도 이게 그때 심장한테는 필요 없지 않나? 심장한테는 제비가 맞지 않나?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넣어야 되나? 아, 그래도 넣는 게 맞겠다. 힘 깎인 거 저거 유지는 되네. 다음번에 다다니트 할 때는 아마 힘 깎인 거를 풀걸요. 포션 왜 안 먹냐뇨? 저거 있잖아요. 하긴 뭐 지금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별 차이가 없긴 하겠구만. 썼어야 했구나.
저런 쓸데없이 체력 뺀 게 너무 큰데. 아, 이게 총매가 나오는 게 어딨어? 야!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되지? 사실 총매는 알맞은 턴에 나왔던 거야.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거지. 총매 뽑으려고 썼습니다. 아, 어차피 마름세라서 지금 딜러를 필요가 없구나. 마름세가 해냈다. 마름세가 해냈어. 킹름세. 답은 마름세다. 아니, 마름세를 넣어서 하자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확실히 사일런트가 심장 잡기에는 제일 좋아. 실더스 최강 카드는 마름세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이고, 조신이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이거 왜 저거 안 되냐, 왼쪽에. 최강 카드. 강한 카드는 없습니다. 고습. 약한 카드 불뿜기만 있을 뿐. 아무튼 도가리 큰일 해줘서. 불뿜기 빼면은 다 쓰임새가 있어요. 불뿜기는 쓰임새가 없지. 아무튼 이겼네요.